랍스타는 쪄먹어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캠핑장에서 랍스타를 구워먹어보겠습니다. 랍스타를 구워드실 때는 집게와 통을 망치로 깨야 잘 구워집니다. 이제 쿠킹오일로 돌돌 말아주세요. 이거 그대로 숯불에 넣어서 무시면 랍스타는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심심하니까 저는 그동안 대게를 숯불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처음 몸통은 호일에 싸서 랍스타와 같이 숯 속에 넣어주세요. 깨딱지 아 뜨거 아 나 못해 이거 못 깨달아고 거기 이렇게 나와 오오오오 이야 오 이야 이거 야 오우! 야, 잘 익었다. 아, 뜨거워. 자, 오. 남자. 가위로 안 돼. 망치로, 망치로. 여기에다 랍스타 살을 올렸어? 스탑! 아니 다시 찍을 시간을 줘야지. 먹지 말고 멈춰요. 멈춰! 너 랍스타에서 가장 맛있는 게 이 수염이라고 합니다. 직접 먹어보겠습니다. 이걸 쭉 빨아먹으면 됩니다. 맛없어. 안 나와. 끝에 잘라. 별로 안 나와요. 맛도 없고. 수염은 드시지 마세요. 누가 수염 맛있다 그런 거야. 이거 올려도 될까? 귀여운. 아기 산모. 바다에. 귀여운. 아기 산모.